와, 레그레이츠에 플랭크에 러시안 트위스트까지? 이거였네! 요즘 난리난 르세라핌 파지않는 복근! 우리도 함께 만들어볼까요? 자, 오늘 운동은 저번 르세라핌 다이어트 루틴에 이어서 카즈아님의 11자 복근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따라해보니 복부 지방을 불태워 개미열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루틴이었는데요. 혹시라도 동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승진이가 쉬운 동작들을 담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준비해봤으니 짧고 굵게 뱃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카즈아님의 복근 루틴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톡톡이들의 운동 의지를 높여드리기 위해 진이 언니가 출석 체크 이벤트로 층간소음 방지 슈크림 매트를 3주간 매주 5분에게 이벤트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건강한 몸도 만들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카즈아님의 복근 루틴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동작은 앉아서 러시안 트위스트부터 진행을 해볼 겁니다. 화이팅! 자, 다리 살짝 띄어서 양손 포개어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 자, 이 동작은 진짜 르세라핌 멤버 카자님이 실제로 했던 복근 운동입니다. 자,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모든 동작 초보자 톡톡이들도 따라할 수 있게 쉬운 동작도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본인의 난이도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모든 동작 카자님이 했던 그대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러시안 트위스트는 카자님이 집에서 실제로 복근 운동을 할 때 진행했던 루틴 중 하나인데요. 와, 자극이 벌써 엄청 잘 오고 이 동작은 벌써 11자 복근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뚝뚝이들, 카자님 몸매 너무 예쁘죠? 또 복근도 진짜 탄탄하잖아요? 그 복근 우리도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아이들 몸매, 르세라핌 몸매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고요. 자, 3초 정도만 더 힘내볼게요. 3, 2, 1!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레그레이즈. 팔꿈치 닿아서 두 다리 위로 올려 내려주실 거예요. 자, 이것도 카자님이 집에서 복근 운동할 때 잠깐 보여줬던 동작인데 난이도가 엄청나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극은 엄청 잘 옵니다. 자, 이것 좀 힘든 분들은 이렇게 무릎 접어가시거나 혹은 옆에 있는 변환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자, 억지로 무조건 나의 난이도가 아닌데 따라하려는 거 좋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 와, 카자님 이거 복근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벌써 배가 진짜 후들덜덜 하는데 르세라핌이 왜 근세라핌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뚝뚝이들, 우리도 르세라핌처럼 근육 몸매 만들고 또 탄탄, 슬림한 예쁜 몸매 함께 만들어보자고요. 자, 오늘은 모든 동작 카자님이 실제로 진행했던 복근 운동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톡톡이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 보자고요. 할 수 있다, 신진이도. 자, 배에서 진짜 후덜덜 벌써 느낌이 오는데 좋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동작은 양손 머리 뒤로 놓고 상체 올라와 크로스 트위스트. 이야! 자, 이거는 르세라핌 챌린지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동작 중 하나예요. 음악에 맞춰서 엄청 빠르게 진행하곤 하셨는데 와, 배가 진짜 미친 듯이 불탈 것 같아요. 자, 호흡을 해줍니다, 톡톡이들. 숨을 후 이렇게 내뱉어주셔야 배의 자극이 훨씬 더 잘 온다 보면 돼요. 자, 이 동작 힘드신 분들은 변환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세요. 다리만 움직임 가져가셔도 되니까 억지로 무작정 목 아픈데 버틸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니가 늘 말하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난이도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라고요. 자, 안 되는데 욕심내거나 하다 다칠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러분의 근력은 좋아질 거니까 절대 상심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도 미래에 카즈아님 복근 만들 수 있다. 와, 진이 언니 배 찢어질 것 같아. 2, 1, 아, 자, 할 수 있어. 자, 올라와 주시고요. 다음은 양손을 머리 뒤로 놓고 다리를 펴다 굽혔다 반복할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난이도가 조금 있죠.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서 손을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카즈아님이 챌린지에서 보여줬던 동작인데 와, 카자님 복근에 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 똑똑이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듯이 카자님 몸매도 이런 노력의 시간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르세라핌 멤버들 또 가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톡톡이들도 역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노력으로 쌓아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시간이 나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5초 정도 오늘의 노력 끝까지 힘내볼게요. 와, 좋습니다. 자, 다음 플랭크를 만들어 보실 거고요. 자, 플랭크 트위스트 갈 건데 두 다리 붙여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세요. 자, 이것도 완전 핫하죠? 이것도 르세라핌 멤버들 챌린지에서 나왔던 동작인데요. 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김종국님이랑 함께 콜라보 영상도 찍으셨더라고요. 자, 김종국님도 후덜덜 함께 했던 이 동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복근, 납작한 복근을 만들어준 동작인데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진행하시고 역시 힘들면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서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 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안티티티티티 프레즈 프레즈 이렇게 안티티티 이렇게 맞춰서 엉덩이를 이렇게 훌쩍 훌쩍 이렇게 돌려줬던 동작이에요. 자, 함께 부르면서 해볼까요? 안티티티티 프레즈. 아, 나 힘들었는데. 자, 7초만 더. 아,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자, 5초 정도만 더 힘내볼게요. 안티티티 외치면서. 네, 안티 아니죠 여러분? 1!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플랭크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후, 후. 이거 우리 많이 했던 동작이죠. 마찬가지로 손목 약하신 분들은 무릎 닿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김종욱님과 콜라보 영상으로 함께 진행을 했던 동작이에요. 자, 이것도 안티티 부르면서 갑니다. 말도 안 나. 안티티티티 프레이저. 자, 엉덩이 단단하게 조여주시고, 자, 배를 쏙 집어 넣어주실 거예요. 와, 카즈아님 이거 진짜 맨날 하면 복근이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똑똑이들 지금 잘하고 계시죠? 아이들 무대 만들기 언니랑 함께 가는 거예요. 자, 20초 정도 더 남았는데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몸이 가장 쉽다고 언니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몸, 우리 의지로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언니랑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해요. 자, 5초만 더 힘내봅니다. 5초만 더 힘내서 스마일! 갑자기 스마일! 마지막! 1!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플랭크 버티기 1분 동안 해볼 거예요. 자, 팔꿈치 닿아서 이렇게 엉덩이 낮춰 버텨주세요. 자, 이 동작도 카즈아님이 집에서 혼자 운동하실 때 하는 루틴 중 하나라고 동작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닿아서 변환으로 진행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너무 힘들면 엉덩이 올렸다 내렸다로 잠시 변환해 주셔도 괜찮아요. 와, 자, 1분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는 근수축이 작용이 되는데, 자, 그때 진짜 코어 근육이 정말 잘 생기거든요. 자, 코어 근육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의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등척성 수축으로 몸을 단단하게 한번 조현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다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10초만 더 몸 덜덜 떨리게, 허리 이렇게 꺾이지 않게 배 쏙 집어넣고, 와, 내 몸에 진동 왔어. 안티티티티티 브레이저. 3초만 더. 예. 자, 이제 버피 테스트 마지막 갑니다. 살펴서 플랭크. 자, 점프해서 만세 갈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환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자, 이 동작도 르세라핌 멤버들이 챌린지에서 마지막 동작으로 나왔던 동작 중 하나죠. 버피. 자, 발끝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넓게 매트너비 벌려서 약간 턴아웃 해주시고 엉덩이를 조여서 이렇게 쪼여서 올라오는 동작. 자, 마지막이에요, 뚝뚝이들. 자, 마지막 몸에 열을 좀 내준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주고요. 배가 지금 후덜덜 할 텐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층간소음 고민이라면 옆에 있는 변환으로 바꿔서 진행해주세요. 자,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힘들수록 우리 스마일 계속 옷걸이를 위로 끌어올리고, 힘들수록 우리 레스라핀 몸매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똑똑이들 오늘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내 자신과 싸우면서 진현이랑 화이팅 외쳐봅니다. 5초 남았어요. 자, 3초만 더 힘낼게요. 마지막 2 아, 끝났다. 르세라핌 몸매 만들기 끝! 톡톡이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예! 톡톡이들 오늘 루틴
루틴 어떠셨나요? 진짜 배가 엄청 탄탄해지는 것 같죠? 와, 정말 이번 루틴을 통해서 저도 역시 르세라핌 멤버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몸매 관리를 하는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루틴 꾸준히 한번 따라해보셔서 카샤님처럼 예쁜 복근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도 저랑 함께한 즐거운 운동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때면 늘 아쉬워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이제 점차적으로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하지 마시고 몸을 활짝 깨워내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열심히 브이로그 채널 관리하고 있어요. 저의 사생활이 궁금한 틱톡이들은 옆에 제 브이로그 채널에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랑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짧은 운동과 다양한 운동 챌린지를 재미있게 업로드하고 있어요. 운동 정보가 궁금하다거나 또 제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한 뚝뚝이들은 옆에 제 인스타그램에도 놀러와 주세요. 오시면 건강 관련된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옆에 있는 제 비타민 신진이 홈페이지에 놀러와 보세요. 다양한 운동법이 무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뚝뚝이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예쁜 몸매 매일매일 유지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내일 더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뚝뚝이들 안녕. 르세라핌도 안녕. 톡톡. Ant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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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